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달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4절만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붙쫓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룻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흉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땅에 임했고 또 그게 그 어둡고 음산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한 가정에 흘러들어가지고 이제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오르바까지 같이 있는 그 가족을 덮쳐서 그 가족의 큰 희망들을 다 무너뜨리고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기론과 말론도 죽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요점은 요약은 새 여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흉년이 다시 풍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돌보심으로 전환됩니다.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채비를 차리고 길을 가는데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 가면 갈수록 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무거워졌냐면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멈춰서고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성경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친밀하고 친근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 고향도 있지만 그 고향의 품이 따뜻하니 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대답했죠?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구절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이야기
표준세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번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대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긍휼, 은혜, 뭐 인자 이런 걸 담은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헤세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나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며느리들이 아들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아들들에게 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상황일까요? 지금 아들들과 가족들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모압의 문화도 전해주고 모압에서 살아간 생활 방식도 전해주고 무엇보다도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새 남편도 만나서 위로도 받고 이렇게 새 생활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자기는 고향이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타지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엄청 불편한 일이 되잖아요. 물론 뭐 나오미의 입장을 넘어서서 룻도 굉장히 오르바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길을 가면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모압으로 돌려보내면 나만 그렇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얼마나 시어머니랑 친했으면은 그 말에 막 울었을까요? 그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의 이야기가 단절로 들렸을 거예요. 그죠? 탁! 근데 이제 인형 끊자. 너 얼른 가서 하나님이 너 잘 해주실 거야. 좋은 남편 만나고 잘 살아.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며느리들도. 이스라엘의 관습을 어느 정도 어머니한테 배우니까 가면은 어머니 혼자, 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혼자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다가 빼빼 말라가지고 하다가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막 우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과 오르바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아들이 없어. 남편도 없어. 혹여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남편 만나가지고 오늘 밤에 아기를 낳아도 생각해봐라. 얘가 20살 될 때까지 너 20년 기다릴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룻과 오르바가 이야기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나오미가 이야기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의미가 달라요.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어머니의 고향이고 하나는 자기의 고향이고. 그러면서 이 길거리에서 이 세 여인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울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가야 된다고, 너 가면은 엄청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미가 좀 이렇게 좀 상처라고 할까요? 좀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았잖아. 나만 맞으면 되는데 왜 너희들까지 맞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오미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근과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최소한 너희 둘한테는 이런 영향이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이 며느리의 두 가지 각각 다른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어머니의 간절한 권면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섬김을 한 거죠. 들어주는 섬김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게 살기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르바가 울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르바도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는 섬김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그래,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 친근해가지고 같이 갔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도 같은 뜻이에요. 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갔다. 친근해서 같이 갔다. 이게 구약에 어디 쓰이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며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캥거루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자, 1번 사과, 2번 장난감, 3번 새끼 캥거루. 뭘까요? 새끼 캥거루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캥거루가 어떻게 뛰어요? 폴짝폴짝 뛰나요? 꽁충꽁충 뛰나요? 꽁충꽁충 뛰죠. 그 꽁충꽁충 뛰는 그 캥거루 뱃속에서 아기 캥거루가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꽉 붙잡고 있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있는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인 거예요. 새끼 캥거루가 어미 캥거루에게 꽉 붙어가지고 난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꽉 붙잡아가지고 마치 새끼 캥거루랑 어미 캥거루가 험한 길도 가고 물 튀기는 길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물론 뭐 캥거루 눈이 오는 지방에 살지 않지만 비가 와도 가고, 그런 것처럼 꽉 붙잡고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룻기의 주제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돕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룻이 굉장히 표본이 모범이 되지만 또 룻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룻이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충분히 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라고 말은 하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새끼 캥거루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꽉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어머니랑 같이 가야 된다.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이 나오미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다 쏟아가지고 내가 우리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 순종, 희생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일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한 번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우리는 단 한 명밖에 인생에서 살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단 한 명 살리기에도 우리가 버거울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의 생명의 촛대를 그 사람의 촛대랑 바꾸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희생에, 그 헌신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잘 돌아보면은 그 섬김과 희생이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으로 또 우리의 배우자로 이렇게 우리 곁에 그 희생이, 섬김이 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지만 그런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워시오스키 형제라고 매트릭스 제작을 했던 감독이 있어요. 지금은 또 이분들이 성을 바꿔가지고 성 전환을 해가지고 워시오스키 남매가 됐어요. 형제가 됐다가 남매가 됐다가 이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좀 별론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T로 최강국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SNS로 연결돼 있어요. 한두 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연결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안에 단절이 있어요.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부부가 밥을 먹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 밥을 먹고 있어요. 연인이 만났는데도 남자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자가 짜증내. 이런 단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랐고 원하기는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미 부모님들 내어주고 계시죠? 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생활이 열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 둘 하나 둘 생겨난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은 아마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꿔오던 천국,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열릴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몇 해 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일본도 그렇게 잔머리 굴려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본의 그 불량스러운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자 청소년들 이렇게 치마 짧게 입고 담배 피고 이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한 일이 SNS에 한번 회자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피난 수용소 같은 데 있는 피난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먼 거리에 있는 식료품 상점에 가서 식료품을 사서 그걸 자기 가방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사회 부적응하고 뭔가 자기만 위해서 살 것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놀라고 그리고 그 순간 거기가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희생과 헌신도 거기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룻기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으로 언제까지나 찬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신 하나님 찬양에서 우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죽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요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삶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맙시다. 그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 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붙잡은 손을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래 세상길 가는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